다져서 가네요, 다져서. 아, 역시. 내가 서울시경에 잡혀간 적이 한번 있어요. 오, 세다, 세다. 대학교 때. 네네. 그 방학 때 연습을 하던 작품이 있었어요, 뮤지컬을. 네. 이제 거의 공연이 임박할 때쯤 되면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챙겨갖고 다닐 때예요. 그렇죠. 제 가방 속에는 가발과 분장 도구와 그 뮤지컬에 들어가는 음악, 그 데모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어요. 네. 이제 학교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탔는데 그날따라 전부 다 학생들로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하고 일단 저도 끼어 탔어요. 네. 끼어 탔는데 연대 앞에 딱 서자마자 그 학생들이 갑자기 머리에 이렇게 띠를 다듬으면서 우와!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연극하던 학생이니까 그 학교랑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 떠밀려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네, 이렇게 중간에 문 입구 쪽에 있는데 갑자기 우와! 하면서 막 뛰어내리는데 떠밀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떠밀렸는데 그 헬멧 쓴 아저씨들이잖아요. 네. 방망이 들고. 네. 갑자기 옆에서 이러면서 오면서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네. 그때가 한참 그 데모가 많을 때. 네. 그래서 딱 잡혔어요. 잡혀서 아니 저는 저 이 학교 학생이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 할 겨를이 없어요. 겨를이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똑같이 치부돼서 다 불려서 일단 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전경 버스 앞에서 이제 하나씩 그 경찰들이 조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녀석들을 다 하나씩. 딱 보니까 이 녀석 집어넣어. 다음 뭐 집어넣어 하는데 내 차례예요. 네. 저기요 그랬더니 잠깐 가방 열었어요. 예, 딱 열었어요. 가발이 탁 나오잖아요. 이건 뭐야?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네. 딱 그때 분장 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자식 도주를 생각을 하고 있었구만. 그래. 아니에요. 이 공연할 때 쓰려고 가지고 다닌 거예요. 네. 테이프 딱 나왔는데 거기에 전부 데모 테이프. 데모. 데모 테이프 집어넣어! 이러면서. 아, 진짜로 그래서 끝났어. 이야, 좋아요. 야, 이명진 씨가 또 마지막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아, 저도 근데 비슷한 경험은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많이 봤습니다, 저도. 예, 저도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괜히 뭐 뿔타경 하나 끼고 약간 이렇게 약간 어벙벙해 보이니까 일단 뭐 잡아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날 정말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나간 거였는데 뭐 다짜고짜 이렇게 막 창고, 지하 창고 같은 데다가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약 수십 명을. 그리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이제 신문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순서가 와서 너 여기 뭐 하러 왔느냐 그랬더니 저는 미팅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미팅이지. 전형적인 수법이구만. 네 자리로 가 있어. 네. 그래. 우리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풀려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좀 남겨지시는 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네. 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점점 많은 분들은 이제 계속 풀려나가는데 네. 저만 계속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왜냐하면 신문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는 네가 반성을 좀 했겠지.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정말 소개팅 하러 왔습니다. 이게 독종이구만. 끝까지만 기다리구만. 집어넣어. 이래가지고. 진짜요? 예. 네. 아니 그냥 저는 정말 솔직하게 말한 건데 이런 독종을 처음 봤다고. 나중에 우리가 저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얘기를 했나봐요. 다 솔직하게. 네. 부모하러 왔다 그러면 밝히면 풀어두나봐요. 부모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래요. 사실 제가 데모로 왔습니다. 이제야 밝히는구만. 이제야 밝히는구만. 그래, 한번 실수할 수 있어. 보내줄게. 그래서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이 있어요. 제 기록에 보면은. 아, 정말요? 예, 예, 그게 하나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정말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정말 소개팅하러 간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생각이 나요. 예, 이윤석 씨. 지금 이윤석 씨 뭐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들었는데. 한번 또, 예, 나갈게요. 좋아요. 드디어 그분 한번 모셔볼게요. 신경환 씨. 신경환 씨. 최근에 저한테 이제 있었던 이제 싫어하는데 가장 짧은 얘기예요. 얘기해보세요. 강남에 뭐 이렇게 유명한 클럽을 갔어요. 네. 아, 얘기를 듣고 소문 듣고 제가 처음에 적응을 못하고 왜냐면 너무나 이렇게 막 잘들 노시는 거예요. 오. 저는 나이도 이제 한 30대 이제 중반 이제 바로 뭐 있어서 네.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술병이 딱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저랑 일단 눈이 마주치면 처음 보는 분인데
어떤 분인데? 아 진짜로 모든 게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도 이게 건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아 예, 막 건배하다가 저도 이렇게 술을 이제 먹게 됐어요. 네.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건배를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술이 금방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쪽 이제 문화에 이제 적응을 했죠. 금방 적응하셨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젖었죠. 예. 쉽게 젖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게 아, 이런 뭐 봉이나 이런 쇠, 뭐 손잡 이런 것만 잡으면 저도 모르게 아, 진짜 처음 가봤는데 저도 보면 어떻게 했는데 이게 술이 들어가니까 게 용기를 주잖아요. 그래요. 아무 저도 모르게 하다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깨 딱 잡고서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문화에 정말 새로운 문화 충격을 받고 아 너무 좋다. 네. 저도 모르게 이제 스테이지를 딱 이렇게 또 바라봤죠. 네. 그윽하게 취해가지고 딱 술을 마시니까 바라봤는데 굉장히 제 눈에 딱 띄는 그 미모의 여성 두 분이 두 분이서 딱 여성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춤 막 이렇게 이쁘게 추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술의 힘으로 딱 그분들을 딱 바라보면서 마치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치 이렇게 됐어. 그 스테이지 그분들 있는 데를 제가 간 거예요. 정말요? 그 두 분 사이에 제가 진짜요? 저는 모르는 두 분인데 미모의 그 여성 두 분 사이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눈이 다 마주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웬일이에요? 그 분이 저를 딱 보시나? 아 진짜 저한테 너무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미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분도 나를 좋아한다. 네. 나한테 분명 사랑에 빠졌어. 호감이 있다. 아니요, 사랑에 빠졌어. 사랑에 빠졌다. 왠지 모르게. 잘 됐다 보셨어요. 아, 이제, 뭐, 아, 이제는 다 됐다. 이제 무조건 일단 친해진 거다, 그리고. 친해졌다. 나 이제 다리 꼬고. 어디야? 자연스럽게. 왜냐면, 클럽이니까. 그래요. 어디야?